아베 총리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거론하며 경제 보복을 공언한 지 2주 가까이 지났습니다. 사실 이 보복이라는 단어도 맞지 않습니다. 보복의 사전적 의미는 남이 해를 준 대로 그에게 해를 준다입니다. 강제징용 문제는 일본이 우리 국민에게 해를 입힌 만행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보복을 한다는 말입니까? 한마디로 적반하장입니다. 아베 총리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자고 국가를 동원한 것입니다. 아베 총리에게 역사적 사실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400여 년 전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을 통일한 후 어지러운 정국으로부터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가를 동원, 조선을 침략한 적이 있습니다. 임진왜란입니다. 그 결과 일본의 패퇴, 도요토미 가문의 실각과 멸문, 정권 교체였습니다. 400년 전 자신들의 선조가 몸소 보여준 이 역사적 사실을 아베 총리는 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본이 하루빨리 이 피의상식을 철회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